2014년 봄 여름에는 메탈릭한 골드가 등장했습니다. 발렌시아가, 랄프로렌, 아크리스, 블루마린에서는 롱드레스를 선보여 셀럽들의 레드카펫 룩을 연상시켰고 스타일 서핑! 2024 봄 여름 런웨이에서 포착된 최신 패션 트렌드 2탄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 컬러 드레싱입니다. 올 화이트, 올 골드, 올 데님 같이 한 컬러로 스타일링한 원 컬러 드레싱을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찌, 발렌티노, 토리버치, 띠어리 캐로워크에서 발견된 90년대 영감을 받은 짧고 미니멀한 새하얀 드레스와 소재와 컬러의 투명도를 활용한 깔끔한 디자인의 알라이아, 와이 프로젝트도 확인할 수 있고 누아르는 네오 티셔츠를 레이어드한 룩을 선보였고 프로엔자 스쿨러, 카이트, 프라다, 토즈는 흰색 드레스를 길고 미니멀한 버전으로 선보였습니다. 크리스티앙 시리아노, 베부자, 시몬 로샤, 모스키노는 맨즈웨어와 접목하여 올 화이트 컬러를 매력적으로 스타일링했고 이외에 여러 하우스에서 화이트를 이용한 다양한 버전의 원컬러 드레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실버 컬러가 트렌드였다면 24년 봄 여름에는 메탈릭한 골드가 등장했습니다. 발렌시아가, 랄프로렌, 아크리스, 블루마린에서는 롱드레스를 선보여 셀럽들의 레드카펫 룩을 연상시켰고 미우미우에서는 60년대 평상복력 자카드 패턴의 미니드레스와 재킷, 스커트 앙상블, 아우터를 선보였으며 톰포드에서는 블링한 마이크로 미니 골드 드레스를, 스텔라 맥카트니는 비틀즈의 상징적인 베이시스트인 폴 맥카트니를 기리기 위한 골드 슈트로 시선을 끌었습니다. 이외에도 클로에, 톰포드, 디제, 에델라인 리도 골드 대세에 합류했습니다. 올 데님은 어떠신가요? 샤넬과 발렌티노에서는 절제된 캐주얼 컷이 데님 토탈룩에 우아한 느낌을 더했으며 더 아티코에서는 워시아웃 데님으로 허리를 강조한 오버사이즈 블레이저에 루즈한 팬츠 스타일의 토탈 데님 룩을, 시아파렐리에서는 골드 장식 포인트의 화이트 컬러 데님을 선보였고 발렌시아가 데미나는 가벼운 데님 소재의 재킷과 와이드 팬츠를 트렁프레유 툴탑과 결합했으며 디젤의 글렌 마틴스는 민소매 지퍼탑과 벨트가 달린 팬츠 부츠에 결합했고 알렉산더 맥키는 포르셋을 로우 데님으로 재해석해 아이코닉한 실루엣을, 데이비드 코마는 바이커 재킷과 미니스커트를 매치했습니다. 2024 봄여름 시즌에 주목할 아이템은 여름 캠프 분위기를 풍기며 부활한 폴로 셔츠입니다. 미우미우는 버튼다운 셔츠에 레이어드한 폴로 셔츠와 미니스커트 또는 슈츠로 프레티룩을 연출했고 발리와 토즈는 버튼다운의 주름 스커트로 더욱 간소한 스타일을, 로에베는 풀오버의 레이어드가 풍성한 툴 소재 미니스커트로 클래식함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그리고 노팬츠와 매치한 구찌, 맥시한 드레스로 변신한 안드레아스 크론탈러 포 비비안 웨스트우드, 미니멀한 원피스로 변신한 띠어리, 도회적인 분위기의 지방시 등 기존의 클래식한 플래피 룩이 아닌 대담한 리믹스로 새로움이 돋보이게 연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 봄여름 런웨이의 장식적인 요소로는 스팽글, 진주, 모조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글리터링 룩과 역동적인 스타일을 연출하는 프린지 트렌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컬러를 돋보이게 하는 자수 스팽글 미니드레스에 구찌와 캐롤리나 헤레라, 미우미우는 캐시미어 스웨터 위에 스팽글 자수 장식의 드레스 또는 글리터 터치로 트렌드를 반영했으며 모스키노는 블링한 실버 탑과 레더 쇼츠를, 뿌레주는 컬아웃이 돋보이는 스팽글 소재의 블랙 드레스로 시선을 압도했으며 샤넬의 블랙 팬츠 수트, 라반의 깊게 파인 슬릿이 돋보이는 치명적인 실루엣의 실버 스팽글 드레스, 띠어리의 미니멀한 화이트 스팽글 올 오버룩이 런웨이를 블링블링하게 빛냈고 아이코닉한 캐롤린 데셋 케네디에서 영감을 받은 캐롤리나 헤레라는 블랙 셔츠와 매치한 스팽글 펜슬 스커트까지 대세에 합류했습니다. 또 다른 장식적 요소인 프린지에서 알렉산더 맥기는 블랙 레더 스커트 햄라인을 락앤롤 프린지 룩으로 선보였고 카이트는 게더 드레스의 프린지를, 앤드밀 미스터에서는 크로셰 탑으로 플로어까지 닿는 프린지를, 지방시, 구찌, 프라다는 주얼리를 보는 듯한 프린지로 우아함을 살렸고 아크리스는 블랙 드레스의 프린지 장식을 한 버전과 디자인적인 변주를 준 다양한 버전이 선보였고
펌퍼드의 섹시한 디자인의 후렌지, 그리고 블랙 재킷과 하이부츠를 매치한 리글러가 런웨이에서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점은 기존의 패션 규칙을 깨는 듯한 신선함을 선사하는 스타일로 바로 힐과 샌들의 삭스를 매치하는 스타일입니다. 빅토리아 베컴, 지방시, 필립 림, 안테 프리마, MSGN, 드리스반 노튼 런웨이에서는 매끈한 펌프스, 오픈토 샌들, 고생한 발레 플랫슈즈에 거의 무릎까지 오는 얇은 삭스를 매치했고, 더 나아가 에트로는 샌들과 스트랩이 있는 여름용 플랫슈즈에 강렬한 스테이트먼트 삭스를, 모스키노는 레이스 타이츠 위에 프레일 장식에 있는 발목 삭스를 레이어드하여 더 모어 더 페로 공식을 강조했습니다. 런웨이에서 선보인 룩으로 일상에 입기에는 다소 과감하고 화려할 수 있지만 트렌드의 포인트를 자신의 스타일에 맞춰 변형하거나 조합하면 멋진 패션을 완성할 수 있지 않을까요? 본인의 일상에 접목해보고 싶은 트렌드는 어떤 것이 있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2024 봄, 여름 패션 잡화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